자, 이런 가운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누가? 이 두 명의 남자가. 김용, 정진상. 이 두 분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 밖으로 좀 나가게 해주세요. 보석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보석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 유동규 씨 측 변호인이 저 더 두 분이 보석 신청과 관련해서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들의 입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감히 말하였습니다. 유동규 씨는 구속되더라도 그들을 지키기 위해 입을 닫고 기다리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구속기간의 만기로 출소하자 왜 범죄자인 유동규 씨가 왜 풀려났는지를 반문하였습니다. 정진상과 김용은 어떠합니까?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들도 풀려나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네, 유동규 씨 측 변호인 홍푸른 변호사 얘기인데요. 우리 구자령 변호사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 전진상 저 두 분이 보석을 좀 받아들여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예. 사실 보석이라는 게 만기가 됐기 때문에 만기 보석으로 나가겠다라는 거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추가 혐의가 붙은 상황에서는 별로 의미 없는 얘기고 추가 영장 발부에 대해서 오히려 더 다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추가 영장 발부라는 거는 이미 구속됐던 피고인에 대해서 추가 혐의가 붙어가지고 심사할 때는 사실 발부를 굉장히 쉽게 합니다. 법원에서 그거에 대해서 안 하는 경우가 오히려 좀 적은 편인데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더 민감해서 이제 더 이제 부각되고 있는 거고 근데 기울어진 운동장 이렇게 거론할 정도로 보석 사유로 보기에는 제가 어려운 게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라는 걸 고려하게 돼 있고 거기에서 고려하는 거는 실형 선고가 될 경우에 이 사람에 대해서 네. 이 실형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구속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라는 걸 반드시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유동규 씨에 대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사유는 지금 사실 항목별로 다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나왔을 때 또 다른 이제 회유나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증거라는 건 물적 증거도 있지만 인적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재판 과정에서는 사실 증인 신문을 굉장히 주되게 다루거든요. 그런데 예. 관련자들에 대해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회유만 있더라도 굉장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보석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재판에 있어서도 쉽지 않은 얘기다. 좀 인정되긴 어려운 얘기다 싶고 그리고 또 역으로 이제 지금 유동규 씨가 입장을 내는 게 내가 나올 때 니들도 공격했잖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동규 씨가 예. 입장을 바꿔가지고 진실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1년 만에 보석이 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그 보석을 부당하다 그랬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래놓고 6개월 만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 모순된 태도를 지적하면서 법적인 얘기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런저런 의혹들과 관련해서 유동규 씨의 진술뿐이다. 저 말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해왔는데 이에 대해서 유동규 측이 또 좀 반박을 했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들어보실까요?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의 절반을 시장 측에 제공한다고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보고가 됐고 승인이 됐다고 이렇게 공소장에 나와 있는 대체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진술이 그렇게 나와요. 누가 진술했답니까? 유동규 씨의 진술. 유동규 씨가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죄를 숨기려는 사람과 숨길 수 있었던 죄까지 모두 말한 사람. 둘 중에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유동규 씨가 자백해서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자, 유동규 측 변호인은 어제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이죠. 유동규 씨는 자백이라는 걸 하면서 죄가 오히려 이게 늘어났어요. 죄를 숨기려는 사람과 숨길 수 있었던 죄까지 모두 말하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해 주시죠.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